바디로션부터 바르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선크림도 발라줍니다. 요즘은 요거 에뛰드하우스 선크림 사용하고 있는데 발림성도 좋고 무엇보다 눈시림이 적어가지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 요 V&A 쿠션으로 바꿨거든요. 저도 이거를 유튜브에서 워낙 많이 봐가지고 광고만큼 좋은가? 하고 궁금했는데 친구가 딱 생일 선물로 선물해줘가지고 사용해보게 됐어요. 컬러는 2번 내추럴 베이지 컬러인데요. 22호에서 23호 정도 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발랐다라는 티가 많이 안 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감입니다. 저는 조금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좋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화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호를 사용하시는 게더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런 촉촉한 쿠션을 쓰니까 확실히 묻어남은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겨울이 되니까 이런 촉촉한 피부 표현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쿠션을 다 발라봤는데 확실히 화면에서는 되게 차르르하게 광이 나게 예쁘게 잡히죠? 근데 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상황에서는 이런 광들이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파우더 작업을 좀더 해줄게요. 이 쿠션 특유의 예쁜 광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다음으로 이제 쉐이딩 하면서 본격적인 수다 타임을 떨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디를 나가냐면요. 샤로수길에 가요. 지난번 제 브이로그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한 2, 3주 전인가에도 샤로수길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간 거라서 뭐 먹을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돈카츠가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사실 음식을 막 엄청 가리는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음식을 막 엄청 다양하게 먹어보는 편도 아니거든요. 돈까츠 같은 경우에도 집 근처에 있는 경양식 돈까츠 집 많이 가고 일본식 돈까츠를 잘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돈까츠를 먹어본 사람은 아니지만은 특히 그 치즈카츠가 시간이 지나도 안 느끼해지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전에 토끼정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치즈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치즈카츠는 좀 저한테는 좀 느끼하더라고요. 동생이 어제 언니 우리 거기 또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또 먹으러 갑니다. 여기 콧볼 쉐이딩을 좀 넣어줄게요. 여기 밑에 쪽을 좀 집중적으로 넣는 편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쉐이딩으로 눈썹까지 1차 틀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요 에스쁘아 브로우 이용해서 눈썹을 더 세밀하게 그려줄게요. 사실 요 에스쁘아 브로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브로우가 16,000원이나 해? 꽤 비싼데,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해서 선뜻 구매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지난번에 무슨 올리브영 이벤트였나? 그런 걸로 받게 돼서 사용을 해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웬걸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색감이 굉장히 흔하지 않게 예쁘고, 이렇게 붉지도 너무 노랗지도 않게, 흔하지 않은 색감이라서 좋았고요. 사각사각거려가지고 저처럼 눈썹이 털이 진하신 분들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쓸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써본 이후로는 대체 불가템이 되어가고 있어요. 눈썹을 다 그렸고요. 대체 불가템이 되어버린 클리오의 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 짜잔! 웨이크메이크의 보타닉 가든 팔레트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해볼게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하루 필름을 찍으러 갈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할 거예요. 평상시에는 요두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요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겠습니다. 저 원래 그런 하루 필름 같은 인생 네컷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잘안 찍으러 다녔는데 지난번 제 생일 때 친구들하고 다 같이 찍고 나서는 약간 맛들렸어요, 거기에.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 순간을 기록하는 재미도 있고 나중에 보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오늘도 돈까스 먹고 하루 필름까지 알차게 찍고 오려고요. 다음에는 요
약간 탁한 회색 브라운 컬러로 쌍꺼풀 라인을 음영을 줄게요. 근데 그런 하루필름이나 뭐 포토그레이나 이런 거 가면은 전에 찍으신 분들 사진 많이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와 어쩜 저렇게 사진을 잘 찍으시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자연스럽게 사진을 다들 잘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좀 뚝딱이가 되는 사람이라 표정이 항상 일관되게 이러고만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라인을 뒤로 길게 그리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머리가 좀 멀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섀도우 단계에서부터 앞머리 음영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라인을 그렸을 때 앞머리가 멀어 보이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라인을 그리기 전에 어두운 섀도우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건데요. 올려 그릴 때도 있고 내려 그릴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리는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차례인데요. 드디어 제 인생 아이라인을 찾은 것 같아요. 컬러감이 대박입니다. 이게 어떤 컬러감이냐면 붉은기가 싹 빠진 베이지 브라운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일반 브라운 컬러를 썼었을 때 좀 붉은기나 노란기가 심해서 아쉬웠던 분들은 이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브라운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는 이 컬러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라인은 제가 전에 쓰던 그 클리오 아이라이너만큼 부드러운 편은 아니에요. 조금 더 하드해서 그릴 때 눈에 자극은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웨이크메이크 안에 있는 펄 섀도우들을 이용해서 애교살에도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사진 찍으러 가는데 아이라인이 너무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리퀴드 라이너로 살짝 더 잡아줬어요. 다음으로 이제 마스카라 할 건데요. 마스카라는 항상 잘 쓰고 있는 이 홀리카홀리카 주황색 마스카라 사용할게요. 근데 진짜 얘는 롱래쉬도 기능이 좋은데 이 특유의 깔끔하게 발리는 거하고 고정력이 진짜 좋아서 항상 잘 쓰고 있어요. 그때 초록색도 써봤는데 초록색보다는 저는 이 주황색이 솔 모양도 훨씬 눈에 바르기 편하고 롱래쉬 기능이 더 좋아서 얘로 잘 쓰고 있습니다. 블러셔도 이 웨이크메이크 팔레트에 있는 걸로 같이 발라줄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듬뿍 얹어놓은 립밤은 다 닦고 왔고요. 블러셔도 발랐는데 카메라에는 잘 티가 안 나네요. 항상 아쉬워요. 블러셔 색감이 잘 안 잡히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바를 건데요. 오늘 립은 새로 구매한 제품이 있어서 이걸 바를 거예요. 러스틱이라는 컬러인데요. 민스콧님 영상을 보고서 베이스 립으로 바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색상은 이런 베이지 톤인데요. 한번 발라볼게요. 화면에서는 엄청 희게 잡히는데 육안상으로 보면은 이렇게까지 하얗게 잡히진 않거든요. 꽤 혈색감이 있는 컬러라서 이것만 발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톤이에요. 아니면은 이 안에다가 포인트 립을 발라서 조금 더 혈색 있게 마무리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각질 부각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라 입술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발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안쪽에 이 어뮤즈 듀틴트 화양연화 컬러를 추가적으로 발라줄게요. 사실 제 얼굴에 이 틴트는 조금 컬러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르긴 힘들고 안쪽에 포인트 주는 컬러로 많이 바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찍어본 겟레디 윗미는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사진을 찍으러 간다는 점을 고려해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화장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 외출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